2019년 10월 13일이에요. 오늘은 DMZ 평화경제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 뉴스 기사 보니까 이렇게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추진, 우리 한국의 먼 지표라고 해야 되나, 먼 어떻게 장기적인 개발 발전 전략을 그렇게 씌웠어요.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는 중국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동해안 벨트죠는 러시아를 연결하고, 러시아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될 것이고, 중국은 공산품의 국제분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DMZ 남북한이잖아요. 이 구역을 책정을 했는데,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연결을 해서 가스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그림 잡고, 또 연해주 지역이 지금 그야말로 빈 땅이잖아요. 한반도의 몇 배의 넓이가 지금 놀고 있는 땅이죠. 그 땅을 어떻게 한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러시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강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먼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서로 간에 좀 뭔가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DMZ 이렇게 횡단 하는 구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Z는 면적은 서울의 1.5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DMZ 지역만 그렇고, 민통선,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고 그러죠. 민통선을 만약에 포함한다 하면 되게 2배에서 3배 정도, 서울의 2, 3배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DMZ 지역을 어떻게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단지로 조성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생각에 그래요. 남북한의 어떤 다른 체제가 좀 다르잖아요. 체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DMZ 자체는 이게 UN 관할이에요. 우리나라 관할이 아니라 UN 관할인데, UN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UN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남북한 차이부터 먼저 하면은, 남북한은 은행도 다르고, 화폐 제도도 다르고, 검찰도 다르고, 경찰도 다르고, 보건복지, 보건의료도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행정, 시청, 읍면, 동사무소도 다르죠. 그죠? 그리고 입법 절차도 다르고, 모든 게 남북한은 지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죠. 그렇다면 DMZ 지역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남북한 주민들이 다 들어온단 말인데,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통의 어떤 이런 사회 인프라를 구성할 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외에도 UN이잖아요. UN.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세계 각국의 투자 유치 요걸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UN 이거는 세계 각국이잖아요. 세계 각국의 어떤 이런 또 은행, 화폐, 금융, 등등이죠.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유통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등등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또 통합을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남북한 플러스 세계, 글로벌이죠. 글로벌의 공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교육이죠. 교육, 의료 등등등등, 교통도 있고 물류도 있고 등등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행이나 화폐 제도도 한국과 북한과 남한은 다르고, 그리고 또 세계 각국도 다르죠. 그렇다면 DMZ 경제구역 내에서 화폐는 뭘로 쓸 것인가? 한국 돈을 쓸 것인가? 북한 돈을 쓸 것인가? 그럼 한국 돈도 쓰고 북한 돈도 쓰고, 또 미국 달러도 쓰고 미국 일본의 엔화도 쓰고 중국의 위안화를 쓴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교환되게 할 것인가? 자유로운 그 다양한 예를 들어서 가령 화폐의 경우, 다양한 국제 화폐들 간의 교환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또 이런 문제가 이 화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백 군데에서 수백 종류, 수천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상황에서야 이런 어떤 DMZ의 환경, 특히 또 환경과 DMZ 천혜의 자유 환경이잖아요. 환경을 보존하는 하는 새로운 생태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또 혹은 생태 경제 구역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도전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또한 이제 화폐 또 그리고 교통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치사 밥 먹는 것도 서로 다르잖아요. 일본식, 중국식, 러시아식, 한국식, 북한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것은 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식당은 세계 각국의 모든 메뉴를 준비할 것인가 등등. 그야말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도시를 운영할 새로운 운영체계 한마디로 말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틀린 것 같은데 OS예요. 말 그대로 OS 컴퓨터 리눅스나 윈도우와 같은 새로운 운영체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운영체제 하에서 상에서 새로운 화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체제 하에서 새로운 교통 물류 인프라라도 구축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자율주행입니다. 이것도 또 자율물류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체계 하에서 또 새로운 교육체계도 필요하겠죠. 교육도 과연 예를 들어서 뭐 DMZ 지역 내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공부를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합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성하기 힘든데 세계 각국, 영국, 미국, 일본 다른 국가들도 참여한다면 그러한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구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의료 인프라도 구성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사법, 입법, 치안 인프라도 또 이러한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이 시스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냥 꿈만 꾸고 실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 도시를 운영할 새로운 운영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고 윈도우 운영체제처럼 도시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화폐,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국적 화폐와 호환되는 새로운 화폐 금융 인프라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 자율물류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인프라와 의료 등등의 인프라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DMZ 이 구역은 인류 역사상에 시도된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도시 혹은 생산과 분배 인프라, 새로 의료, 교육, 교통, 물류 등등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데 실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일단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러한 도시
그러한 도시를 설계나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해보는 것. 이거는 뭐 어렵게 없죠. 그리고 또 설계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 코드를 구성. 코딩이죠, 한마디로. 코딩해보는 것. 그리고 코딩된 결과를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각자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작성된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또 필요한 어떤 로보틱스 각종 자율주행 차량을 포함해서 자율주행 차량 등 각종 로보틱스를 제작해 볼 수도 있겠죠. 로보틱스 뭐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을 제작해보고 등등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결과물이 실제 DMZ 때 적용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구성해볼 수가 있을 거고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진짜 암호화폐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물류뿐만 아니라 자율교통도 되는 자율교통, 자율주행과 자율교통은 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교통,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도 우리 한번 구성을 해볼 수는 있죠. 이건 다 어디까지나 코드로 설계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 동작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죠?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그 잘못되면은 잘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또 그러한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좀 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더 널리 확산하고 또 더 많은 지혜 대중의 지혜를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상상의 어떤 하나의 널찍한 터로서 역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